않을까. 이렇게 배우들이 객석 앞에서 어? 와 아가씨 뭔데? 이랬다 훅 들어가기도 하고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. 그래서 한 번만 그런 나한테 자신감만 있다면 난 성공할 거야. 일단 한 번만 서보자.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군요. 네, 한 번만 해보자. 그래서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. 6개월 코스로 성인반으로 들어갔다가 갔는데 첫 작품이 이제 한여름밤의 꿈에 보툼이라는 역할이 있거든요. 목공 역할. 그걸 해서 핀 조명을 처음에 딱 봤는데 이거다. 네.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. 어떤 느낌이 있다? 신내린 느낌. 떨리는 거 제일. 그래서 그때 죽어도 좋아. 야, 죽어도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아. 돈 못 벌어도 좋아. 야, 이 길이 왠지 내 길 같은데. 어떤 그런 전율 같은 거. 네, 전율 같은 게 왔어. 이거 하다 죽어도 좋아. 네. 야. 그래서 바로 이제 거기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저기 연극영화과를 지원하죠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오디션을 보러 다닌 게 아니고 그때 31살 정도 되신 거예요? 네, 31살에 대학 들어요. 그러니까 늦깎이 대학이에요. 네. 근데 왜 오디션을 이렇게 안 보러 다니고 이렇게 대학을? 저기 대학을 나와야 오디션을 볼 수 있는 줄 알았고 네,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소원이었어요. 미안하기도 하셨으니까. 네, 뒷바라진 못해줬지만 기회가 다음 가라. 거의 최고령 입학하신 거 아닙니까? 그러면? 최고령이죠. 첫 수업 때 제가 더블 마이 있잖아요. 네. 더블 버튼. 대학이니까. 네, 대학이니까 구두 신고 이렇게 딱 갔는데 애들 다 일어나더라고요. 저 아니라고. 그때 약간 머리가 빠지기 시작할 때거든요. 그래서 애들이 교수님이시죠. 네. 네. 그때 학교 다닐 때 그 2년 동안 열심히 한 게 네. 지금까지 오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. 내 인생에 가장 열심히 했던. 네. 닥터 K가 첫 작품이었습니까? 네, 상업영화로는 닥터 K가 곽형태 감독님이 그 당시에 시간 강사님을 오셨어요. 아, 학교에? 네, 학교에. 네. 저 할아버지, 저 아저씨. 저 할아버지. 어디, 학생이라고. 네. 정말. 학교 다닐 때 벌써. 네. 다음 준비하는 작품 있는데 꼭 출연해 주실 수 있나요?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셨어요. 제가 감사하죠. 그게 닥터 K예요? 그게 닥터 K죠. 이야, 그렇구나. 그게 김혜수 씨와 한표, 차인표 씨와 한 씬인데 그거 한 편이면 빵 뜰 줄 알았어요. 아, 닥터 K. 예. 그 다음에는 어디서 뭐 하면서 어떻게 지내셨어요?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고시원에 들어갑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어쨌든 이 계통을 좀 알아야 되니까 보조 출연 잠깐. 보조 출연하시고 덕수궁 가면 수문장 교대식 있잖아요. 그것도 4개월 정도. 약간 지금 힐링캠프가 약간 생활에 달린 분위기. 그래요? 예, 느낌이 뭐 다 할 줄 아시고. 키가 작으니까 수문장 역할은 안 줘요. 제일 끝에 키 작으신 분들 따라다니고 있잖아요. 이렇게 속옷 들고 속옷 이렇게. 그 본인 어떤 얼마 남지 않은 머리숱이 많은 도움을 줬다는 건 그 이 머리숱 때문에 캐스팅이 된 겁니까? 내가 그 당시 돈이 없으니까 프로필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. 아, 돈이 프로필. 예. 근데 학교 동생이 프로필 없이 이 바닥은 할 수가 없다. 힘들다. 네, 힘들다. 알려야 된다. 네, 그렇죠. 네. 그리고 마지막 남은 신용카드로 큰맘 먹고 프로필 만들었어요? 프로필을 만듭니다. 40만 원 정도? 뭐 경력에 뭐라고 들었어요? 네. 경력. 닥터 K. 영화 닥터 K. 딱 그게 단 거지. 그다음에 택시 기사 뭐 아니 그런 거 안 쓰는 거 아니고 그냥 특기 적잖아요. 네. 특기 총검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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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수류탄 뭐 이런 거. 예, 어차피 아니 그러니까 전쟁님만 어렵구나. 예, 뭐 그런 아니 그런 것도 있고. 그걸 돌렸어요, 사람들한테? 그걸 처음으로 이제 돌렸는데 처음 정말 연락이 왔다. 어디서? 아, 광고회사 치면 신문. 어머! 예. 알몽체 광고. 바로! 그게 있다 없으니까 저런 모자를 이렇게 치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뭐 이랬던 것 같아. 치면 이랬던 것 같아. 이렇게 있다가 벗어서 이렇게 있고. 이렇게. 근데 그게 이제 처음 했는데 100만 원 주신 거예요. 와. 네. 아, 그래. 두 배로 걸렸네? 네. 그래서
그래서 그 돈을 또 가지고 예. 다시 프로필을 또 찍고 와. CF